날짜를 맞춰야 되니까.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게. 피카소금 앨범도 지금 정규 앨범이 5집까지 나왔는데. 그렇죠. 저희가 작업할 때도 이런 식으로 작업을 안 했거든요. 아, 이 정도 속도감으로? 예, 이 정도 속도감으로 하고 이 정도 몰입도로 작업을 했으면 벌써 한 20년 전에 그래미상 탔을 거예요. 그렇죠. 자, 오늘 피로회복제와 영양제로 탄생한 앨범 리유니언. 오늘 어떤 곡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? 이 앨범에 그 담겨있는 다섯 곡 중에서 두 곡은 이미 발표한 곡을 리메이크한 거거든요. 그 리메이크 곡 중에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곡 오래된 친구. 오래된 친구. 우리는 오래된 친구 하나밖에 없는 친구. 아,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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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아니,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. 사전 인터뷰 때 저희 제작진이랑 인터뷰를 하셨는데 얘기가 좀 뭉클하더라고요. 오리지널 봄, 여름, 가을, 겨울 멤버 유재하, 박성식, 장기호, 김현식, 김종진, 전태관 이 여섯 명 중에 이제 우리 세 명만 남았다. 같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얘기를 넋두리처럼 하셨다고 제작진들에게. 근데 만약에 이 세 분이 지금 이 방송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수다 떨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신다면 뭐라고 얘기를 하셨을까요? 아. 일단 태관 형님은 되게 막 놀렸을 것 같기도 해요. 그렇죠, 그 성격이 형님이. 네. 워낙 밝은 친구니까 정말 좋아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아, 자기도 끼고 싶다고. 들어오면 내가 쳐야지. 자, 그러면 봄빛의 오래된 친구를 청해보면서 이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꼭 뵈야 돼요. 네. 네.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